내려가보자. 어머. 내려가보자. 어. 튀, 어지는 그냥 잡아당겼다면 튀어버리고, 날라버리고, 공중으로. 가보자. 어머. 아이, 도순이 역시 옥순이처럼 절대 기대를 내려오지 않는다. 계단에 무슨 원수라도 짓나 이거? 도순이 또 이렇게 안내라로 발버둥을 대기 쳤거든요. 똑같네요. 가지 내려가지. 아유 팔이 다 쌌어. 몸을 낮춰버리는 거야. 딱 붙었어요. 계단 한번 내려가는 게 저렇게도 싫을까? 겁먹었어요. 똑같네요. 이렇게 휴면 한번 됐습니다. 내려가 볼까? 나 볼까요? 여기에. 안 내려가려고. 저희 아저씨 슬쩍 한번 계단 위에 내려두자. 응? 응? 내려가서 올라. 혼비 백산 그대로 주랭난다. 태어나가지고 100일 되는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키웠으니까 그 뒤로 한 번도 안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온 기억이 없습니다. 100일 동안 이 계단 한 번도 안 내려갔다고요? 예, 한 번도 안 내려갔죠. 지난 4년 동안 억순이처럼 계단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도순이. 그 둘이 얼마나 비슷한고 허니 자고로 기원궁이라면 죽고 못 산다는 삼겹살의 유혹에도 꼼짝 않았던 억순이. 도순이는 어떨까? 바로 삼겹살 파티에 들어가 보는데. 어따 이것이 무슨 냄새요? 자석에 이끌리듯 계단 앞으로 다가온 도순이. 자자자자 도순아, 요것이 삼겹살이라는 거다. 요것이 먹고 잡품을 말이여. 자 계단만 내려오면 된다, 알거자. 과연 도순이 저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계단으로 내려올 것인가? 오, 신나네요. 한 녀석도 무척 먹고 싶은 모양인데. 그때 바로 북한. 그때. 내려온다. 내려온다. 도순이가 내려온다. 여전히 뒷발을 계단 위에 본드로 착. 그러더니 이거라.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니까. 너무 똑같이 하니까. 그러게 어쩜 이렇게 앞발만 내린 모습까지 똑같은지. 근데 도순이가 또 희한한 건 3층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잘도 올라다닌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놈이세. 옥상 잘 가. 계단은 이쪽 계단은 올라가네요, 얘가? 예, 잘 올라옵니다. 여기 자기 화장실입니다. 도순이 화장실. 그렇다. 바로 이 3층 옥상은 도순이의 전용 화장실이었다. 죽은 옥순이 역시 이 3층 옥상은 잘 다녀섰었는데. 어머. 2층 계단이랑 똑같이 생긴 요 3층 계단은 잘도 다니면서 왜 2층 계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일까? 도순이가 억순이랑 똑같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저 모습. 어째 내려보던 것도 똑같네요. 제가 내려가려고 처음 왔다. 바로 손 밟혀버려. 못 내려가니까. 아니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지키고 서서 하루 종일 2층에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다. 내려오면 좋게 안 내려오네. 내려오는 꼬라지 먹고 딱 억순이 맥주를 맨날 저 고개 들고요. 딱 내리다 보니 그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환생이라도 한 걸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어쩜 이리도 판박인지. 혹시 녀석들이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이 집 계단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녀석들을 한번 데려와 봐. 하지만 빠마머리 녀석도, 쇼다리 요 녀석도 다 내려. 내려 왔다 갔다 하네. 내려 왔다 올라 왔다 가. 그러게 이 집 계단에 문제가 있는 건 같지 않은데. 이다 작은 것도 내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못 내려가노 도순아? 어?